푸샤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알려드리기 앞서서 루카노스에서 새로 푸샤가 나왔는데요. 요 두 개가 이제 리뉴얼이 돼서 색상이 조금 변경돼서 나왔고 중앙이 오리지널, 여기가 이제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해요. 이제 루카노스 푸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푸샤 중에서는 저는 루카노스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아마 사용해보시면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도록 하세요. 푸셔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 루카노스 리무버를 도포해주고 잘 퍼지게 해준 다음에 이 큐티클 라인을 자세하게 보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경계선이 보여요. 그래서 초보분들은 너무 과하게 미시면 안 돼요.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옆에서부터 너무 세게 하면 손톱도 긁힐 수 있어서 힘 조절을 잘 해서 옆에부터 딱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살을 이 경계선 위까지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초보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. 옆에도 이렇게 딱 걸리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쭉쭉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밀지만 옆으로 이렇게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굴곡이 있으니까 굴곡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뒷부분도 있는데 뒷부분 날이 이렇게 뾰족해서 초보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좀 더 날렵하게 섬세하게 작업할 때 일자형으로 된 부분은 좀 더 날렵하고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뾰족한 게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과 반대쪽을 사용해보면서 다루기 쉬운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쭉쭉 걸리는 걸 봐서 올려주는 게 보이죠? 이렇게 옆에도 이게 안 보이면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고 쭉쭉 이 경계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. 젤이 남아있어가지고 해주셨으면 뒤집 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닦아내요. 초보자분들도 조금 닦아내면서 하는 거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거스러미가 지저분하면은 경계선이 더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라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 지금 올린 거거든요. 이 라인을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초보자분들은 한 번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걷어내보고 한꺼풀이 걷어내서 보면은 밑에 이렇게 경계가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보여요.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날카롭기 때문에 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. 남은 부분을 올려내줘요. 물티슈로 잘 걷어내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초보분들은 경계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푸셔가 루카노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 날카로워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옆에 파거나 위로 확 올리면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불량이 아니고 끝에 날을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